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바로 또 오늘의 생존 들어가 볼 건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안 자면서 막 이것저것 파밍하고 막 준비하고 그랬더니 엄청난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엄청난 녀석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우!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레이드 시작하고 난리가 나네. 우와! 아우! 어. 자, 지금 제가 한 3일 동안 앉았다니. 와와와와! 말도 안 되는 녀석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우! 아씨, 나와봐, 임마. 지금 네 상자에 시간이 없다, 임마. 아우! 아우! 팬텀 어디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팬텀입니까, 여러분? 아우! 오늘은 뭐 시작하자마자 레이드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방패방아, 방패방아. 아우! 일단은 이 좀비부터 처리를 할게요. 어디 온다. 오우! 와! 아니 이거 제가 댓글로 보기는 봤었거든요. 팬텀이 나온다 그런 말을 듣긴 했었는데. 이거 동물들한테 먹이 주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바뀔래 뭐가 등장 안 했는데 말로만 듣던 팬텀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와, 오늘은 팬텀 레이드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아니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 아, 설마? 이 자식 사냥이를 무서워하나 본데? 그러네, 내려오다가 만에 그 보니까. 야, 인마! 우리 흉약이란 말이야! 어? 좀 무섭긴 하지. 아, 야, 또 이것도 새로운 사실 알았네. 일단은 근데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흉약아, 잠깐만 안쪽에 들어가 있어. 형이 오늘 저 팬텀 고기 한번 구워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들어와. 오늘 굉장히 빡센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밤에만 나타났나, 이 자식? 지금 위에서 자꾸 각을 보고 있거든요, 저 자식. 우리 흉약이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은데? 위에서 자꾸 맴돌거든요? 이리 와봐. 그렇지, 온다. 오! 오! 자, 접근해서 한번 잡아볼까요? 방패가, This is the hero, 휴지! 오케이. 오늘 한번 팬텀 한번 싹 들어보자고요. 피해고 맞고, 오케이. 근데 이거 근접으로 쳐서 잡을 수 있나? 피해보자 한번. 오! 야, 이거 못 피해. 제 달리기 속도보다 얘가 접근 속도가 훨씬 더 빨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아, 근접해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원거리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아니, 이거 불타다가 또 피오니까 이게 패턴 다시 부활했잖아. 안 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패턴을 잡아야 이 싸움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진짜 제대로 된 레이드 한번 즐겨보겠네요. 차! 오케이, 자식 별거 아니구만. 일단은 또 오늘 여러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일단 이 팬텀 같은 경우에는 휴냥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불타지 않습니다. 밤에만 활동 가능하다는 거. 이게 날아다니는 놈이라 근접해서 잡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뭐야? 와우! 오! 근접으로 잡을만 한데? 이거 안 자면은 계속 팬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농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팬텀 한 마리 정도는 가볍게 잡았습니다. 자, 꼬레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또 저번에 제가 심어놓은 호박이랑 수박 같은 경우에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계속 안 자고 팬텀 소환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때 동안 또 밀렸던 농사일 좀 지어보자고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 줄 있잖아요. 이것만 캐지 않으면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 휴냥아. 아유, 우리 휴냥이 참 듬직해. 팬텀도 쫓을 줄 알고. 일단 수박 조각을 넣으면 수박 씨가 나올 거거든요. 수박 씨를 심어가지고 수박 농장도 확대해보겠습니다. 이거 호박 농사 나쁘지 않겠는데? 아나이 이수
다음에 수박 씨를 이거 전부 다 씨앗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텀 자식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팬텀 마크는 어디다 쓰이는 거죠? 와, 진짜 마크가 갓겜이긴 해. 뭐 생존에, 레이드에, 농사에 안 되는 게 없어. 농사를 짓자, 아, 농사를 짓자, 짓자, 짓자요. 여기다가는 이제 호박씨를 쫙 심어주고요. 호박 농사도 점점 확대를 해볼게요. 와우. 훌륭해, 훌륭해. 자, 이제 호박 농장이랑 수박 농장 굉장히 예, 이쁘게 자랄 겁니다. 아, 빨리 또 다른 팬텀 좀 보고 싶다. 제가 여기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스폰이 됐었거든요. 이게 스폰 조건을 보니까 해수면 위에 있어야지 스폰이 된다고 하던데. 어우, 감자나 이런 것도 아주 잘 자랐네. 지금은 요 정도 조그맣게 하고 있지만 와! 와! 뭐야? 오! 오! 아니 씨, 뭐야 이거 갑자기 두 마리가 나와서. 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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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니 이게 뭐야? 아, 우리 휴냥이 좀 불러와야겠는데 이거? 너 이 자식들? 우리 휴냥이 왔다. 니들 다 죽었다. 잠깐만, 우리 휴냥이가 있는데? 잠깐만. 휴냥아 빨리 나와. 빨리 거기서 뭐해. 아니 나와! 일단 끄고 와야겠다. 일로와! 지금 주인이 죽게 생겼는데. 너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아, 두 마리는 조금 힘든데?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도. 일로 와봐. 어? 쟤 뭐야? 쟤 뚱긴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휴냥이랑 어그로 쫙 그.. 뭐야? 뭐야 뭐야! 니들은 또 뭐야? 아니 오늘은.. 자, 활 많거든요? 처리하러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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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우, 활로 잡을게요. 죽어! No. 죽어! No. 잡아. 와우, 이거다 이거다. 휴냥이로 위에서 격금 못하게 한 다음에 활로 잡으면 되겠어요. 하이, 이게 안 닿네. 죽어라 임마. No. 어, 에임, 에임 싫어요? 불탄다 불탄다 불탄다. 불타요. 하이, 그렇지! 하늘에서 저격 완료. 뱅. 와우. 오케이. 와씨, 무서워 죽겠네 아주.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세 마리가 나오겠네요. 아, 휴냥아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 이거 계속 그러면은 팬텀 계속 잡아가지고 파밍 좀 많이 해야겠는데요? 자,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 공사를 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집이 완전 엄청 넓으면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집이 막 말도 안 되게 큰 건 아니어서. 아, 이거 슬슬 아쿠아리움 이거 거슬리기 좀 시작했습니다.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서 쓸게요. 그리고 이제 3층을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3층 깔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법 부여대로 이제 만들 거고요. 우리 휴냥이 바깥 했으니까 온천 쓰게 해줄게. 어때? 뜨끈뜨끈하니 좋지? 여러분들 또 아이디어 주셨는데 이게 점점 뭐라지? 이거 온천 키우기 게임인가요? 발광석을 설치하면 더 이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발광석 조명 하나 있지 않아요?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이 레드스톤 조명, 레드스톤 가루랑 조명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드스톤 조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레드스톤 횃불인가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요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횃불을 붙이면은 오!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오케이, 이거를 활용해서 해봅시다. 뭐 이거 무슨 레드스톤 비교기, 중계기 이렇게 깔아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하기는 너무 버겁고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파가지고 레드스톤 횃불을 박아주면은 오! 느낌 있는데? 근데 아, 이것도 연기를 막아버리네 이렇게 하니까. 아하, 분위기 있긴 한데 이러면 이거 연기가 또 안 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됐다! 나왔다 나왔다! 몇 마리야 이번에? 또 두 마리네. 와, 밤만 되면 이제 무조건 나오네. 어우, 좀 빡세겠는데?
자, 아까 연습한 거. 활. 휴냥아! 형 죽는다! 휴냥이 됐고. 이거! 우리 댕댕이랑 총동원 할게요! 오오오. 우리 댕댕이 총동원 가자. 댕댕아, 나와라! 아야야야야! 댕댕아! 휴댕이. 휴댕이도 나오고. 오늘 전쟁이다! 한번 해보자. 여기서 휴냥이. 휴냥이도 일로 오고. 얘 좀 잡아줘! 휴댕이 공격! 자, 저는 그 사이에 이번에는 활 들어가지고 잡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잘한다. 아까 연습한 에임 실력 한번 해보자고요. 준비하시고. 발사! Nope. 발사! Nope. 발사! 그렇지. 잡고 한번 더. 호이! 활로 잡는다. 이리 와! 내려와! 어딜 하늘에서! 건방지게! 떨어져! 떨어지라. 어우, 이게 움직이는 것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 불타다. 마무리 샷! 마무리! 어택! 휴냥이와 휴댕이의 합동 공격 훌륭했어요. 너 히어로 휴지. 아, 이번에 처음이었죠. 우리 휴냥이와 휴댕이의 콜라보 훌륭했습니다. 완벽한 콤비였어. 이로써 이제 팬텀 녀석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도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뭐 뜻하지 않게 팬텀 녀석이 또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거의 뭐 야밤의 레이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제가 쇠뇌를 한번 만들어서 써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못해봐서 아쉽긴 하네요. 예, 다음번 팬텀이 또 등장을 할 때 이번에는 쇠뇌로 한번 근접했을 때 팍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진짜 마법 부여 해가지고 한 단계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휴냥이도 인사하고 휴댕이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